반가워요.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영상은 찍어서 올리고 싶고,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지 조회수랑 시청 시간이 돼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, 이번 연도까지 4,000시간을 내가 모을 수 있을까? 잘 모르겠다. 무슨 얘기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도 안 떠올라가지고 카메라 키면은 뭐라도 씹으리겠지라고 생각해서 켰습니다. 그리고 지금 삼각대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를 처음 알아가지고 요각도로 또 찍어보는 요각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어허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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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어제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동생이 있었잖아요. 예전에 영상 보면은 아시다 안 띄울 것 같긴 한데 창업하고 싶다는 동생이 있었어요. 그 동생은 이자카야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음식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더라고.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보자마자 이게 무슨 맛인지 알것 같아. 와, 이 느낌이 왔어. 물론 디테일한 것까지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음식 이렇게 싸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이바구를 나눴는데 동생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요식업 창업을 좀 생각하는 친구가 보통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뭔가 이런 퍼포먼스를 그쪽 요리 쪽으로 조금 두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좀 올려놓고 좀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. 봐, 카메라를 키니까 하잖아. 카메라를 키니까 하잖아. 그래가지고 저도 당연히 요리하는 거나 뭐 마케팅 하는 거나 인테리어 뭐 이런 걸막 생각을 했었어. 옛날에 나도 했었어. 근데 나와서 직접 내가 돈을 써서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결단 내리기가 엄청 엄청 힘들어요. 그래가지고 어떤 기준점이나 이런 거잘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팔랑 저기 팔랑 하면은 진짜 끝이 안 나고, 또 이런 어떻게든 뭔가를 완벽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. 세상에 완벽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땐. 그래서 시작을 못해. 완벽하게 시작을 하려면 메뉴 구성 인테리어 직원 블라블라 다 완벽하게 하려면은 저는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서, 저는 할수 있는 것까지 딱 하고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 어쨌든 약간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기 딴 데로 갔다 왔는데, 어쨌든 창업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그 동생한테 어제 얘기했던 거를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뭐냐면 어그로를 끌 메뉴를 만들어라. 그리고 그 어그로를 다양한 각도에서 끌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. 그리고 타겟팅을 확실하게 설정해라. 그거 두 개를 제가 제일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두개다 어차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긴 한데, 요즘에는 너무 맛있는 식당들도 많고 잘하는 가게들도 많고, 몰라요 내가 간 데만 다 맛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, 저는 요즘에 어디 가가지고 맛없는 걸 먹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,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. 가끔 뭐 실수로 뭐 잘못 나온 거 이런 거 빼고는 뭐다 맛있었어요. 그리고 프랜차이즈들도 요즘 너무 잘 만들고 해가지고 다 좋아요. 그래서 맛있는 거는 제가 볼때 요리의 맛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 온다는 수준 하에 한 창업을 하는데 한 10%? 한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리 맛은. 나머지는 이 음식이 어그로가 끌렸는지, 그 다음에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건지,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건지, 우리 동네에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가게가 없는지, 뭐 요런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되고, 만약에 억지로라도 어떤 그런 걸좀 만들어서라도 문화를 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도 처음에 할 때, 월 매출 120만 원 나올 때가 있었는데, 그때 제가 계속 음식에만 포커싱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, 그러니까 손님들이랑 내 거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음식에만 나 혼자 이렇게 맞추고 하다 보니까 뭐 이벤트 메뉴를 해도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걸또 해드려야 되니까, 그래야지 옷가니를 좀 만질 수가 있잖아요. 저도 막 지금 돼서 막 많이 벌고 있고 막 이런 건또 아니지만, 그때보다는 사정이 나으니까 그렇게 계속 갔으면은 저문 닫았겠죠? 매출 120을 어떻게 살아? 월세 내면 30만 원 남아요. 월세 내고 뭐 내고 하면 30만 원, 30만 원, 30만 원 남아요.
예? 그래가지고 그럼 막았겠지만은 나는 그걸 잘 버텨올랐다. 하여튼 그런 거고. 그다음에 그 동생한테 또 아 그래 이 얘기도 했었어요. 어제 그 어제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. 이게 항상 당연히 잘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마이너스가 내 한 달 연락에 일한 그 뭐야 하루에 10시간씩 갖다 바친 내 가게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. 그때 내가 멘탈적으로 견딜 수가 있는 거지. 내가 이걸 끌고 가서 잘할 수가 있는 거지.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잘할 건지를 이거는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. 너무 행복해로만 돌려도 안 되고 너무 불행해로만 돌려도 안 되지만 좋은 거 안 좋은 것들을 좀 잘 생각해가지고 최대한 나한테 이롭고 이성적이면서 나한테 이롭고 막 이런 그런 걸 좀 해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뭐 메뉴 만드는 거 하고 뭐 할 때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은 뭐 제가 그냥 알려주기로 했습니다. 뭐 라면 하고 싶으면은 메뉴 하나 정도는 짜줄 의향이 있어요. 뭐 이유는 제 동생 친구니까요. 예, 친동생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. 얘기하라고 그 컨셉이랑 이런 거 얘기하면은 메뉴를 완벽 그 뭐야 디테일한 것까지를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. 상대방한테 어쨌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하지만 요런 틀이 있다. 요 느낌으로 요렇게 만들고 나머지 이제 네가 뭐 할 걸 하나 해라. 요 정도까지는 제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화를 해. 내가 전화번호를 줬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. 네. 나 또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왔지? 기억이 안 나네. 횡설수설. 오늘 그 영상 썸네일은 횡설수설로 해야겠네.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래 이성적인 생각을 잘해라. 그리고 그 너무 멘탈이 무너질 것 같으면은 좀 쉬는 게 좋다. 그런 얘기를 좀 해줬어요. 제가 저도 어쨌든 얘기를 하면서 내 말이 맞는 게 아니다. 내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다. 그냥 내가 겪은 상황에서는 이런 게 나한테는 맞았다. 너는 나랑 상권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술집을 하는 거니까 저는 밥집이었고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. 대신에 아무래도 저기 동네 쪽 상권이니까 동네 아니고 동네 상권이니까 그 요런 좀 핫한 핫플레이스가 좀 있는 전포동이나 광안리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좀 기깔 난다 싶은 데를 좀 가끔씩 친구들이나 뭐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랑 가가지고 한번 싹 눈팅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. 뭐 뺏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느낌을 받아라. 그 기운을 받아온다? 무슨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? 하여튼 그런 거 있으면은 좋다.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빠이빠이를 했습니다. 어쨌든 그 친구 장사 이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거고 주방 공사도 아직 안 돼. 주방 공사는 기본 주방이 있더라고요 거기도. 근데 인테리어 공사 조금 들어갈 거고 집기 들어갈 거고 하면은 돈이 심심치 않게 들어갈 거니까 그거를 잘 해가지고 체크 해가지고 하길 바라고 기왕 한 거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돼서 맛있는 거 사줘.